빰빰빰 백 투 더 퓨처 2 드로리안이네요. 안녕하세요. 가장 일반적인 거는 성적인 게 가장 많잖아요. 그러니까 좀 성욕이 떨어지거나 정액량이 약간 처음에 특히 감소해서 남자는 이제 사정할 때 쾌감을 느끼니까 그 정액량이 줄어들면은 만족도가 좀 떨어지거든요. 근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특히. 그래서 그런 부작용은 사실 되게 흔하고. 근데 이제 정말 특이한 부작용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. 특히 온라인에서 진짜 많아요. 드문 거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브레인 포그. 약 먹고 나서 내가 기억을 진짜 못하겠다. 사람 이름을 못하겠다. 있어요. 근데 있는데 진짜 이야기 이런 이 정도로 효과가 그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좀 네 아직은 저도 이쪽은 반신반의하고 있고 실제 부작용인지 심리적인 건지 조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. 수면 장애. 저 수면제 잠이 안 와요가 있어서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봤어요. 근데 있어요. 그 불면증 0.8%인가 있더라고요. 그죠? 0.1%가 있네요. 보고된 비율로.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건데 보고된 것 중에 0.1%니까요. 그러니까 예, 네, 그래서 가능은 하다. 제가 그 공부해서 알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불면증이 왔다. 프로피시아 그 피나스테리드 드시고 요게 있었습니다. 저는 그냥 오히려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 졸리다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불면증보다 그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건 흔하죠. 여기 무력감이라든가 그거는 되게 많잖아요. 그죠? 이게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배제할 수 없는 부작용 이렇게 보호된 것들이라서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제가 그 일반 의원 개원에 있을 때 그 네이버 산의사를 했을 때 네, 챔픽스도 처방을 했었거든요. 화이자에서 나온 담배 끊는 약인데 거기도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처방할 때에도 뭐 자살 경향 증가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의가 많았는데 근데 과연 이거죠.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자들은 담배를 엄청 피다가 갑자기 담배 이 약으로 인해서 담배를 안 피게 되면서 피곤함이나 무력감 이런 게 생기는데 이게 약 때문이냐 아니면 담배를 안 펴서 그런 거냐 그 뭐 우울감 이런 것도 항상 뭔가를 하고 있다가 이 니코틴이 충족이 안 되면서 그렇게 오는 거냐 아니면 약 때문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저는 이제 약 처방 이 탈모 억제제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테르스테라이드 처방하면서 드물었던 케이스는 유방 압통이었어요. 남자분인데 네, 유방 통증이 너무 심하다 해서 저도 그건 이제 설명을 안 드리고 있었거든요. 그 설명서에 너무 작은 그거라서 그래서 제약회사랑 연결시켜드렸어요. 이제 가끔 뭐 고환 통증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. 특히 두테르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지 분비량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또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을 먹은 다음에 여드름이 폭발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정말 드물지만 뭐 뵙는 경우이기도 하고 저희도 솔직히 이게 왜 일어나는지 기전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있을 수는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 드려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 것 같습니다. 저희 병원 블로그, 대머리 블로그에 올라온 그 글인데, 장미여관의 육중환 씨가 탈모약을 복용하고 나서, 이제 피부병, 그러니까 이제 뭐 가렵고 발진이 있고 이런 증상이 있었다, 또 두통도 있었다,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. 발진이라든지 두드러기라든지 그 옆에 보면 혈관 부종?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면역 과민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, 사실 아직까지는 탈모약이 면역에 어떻게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건지는 이제 기저는 상상도 잘 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의사들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어떤 되게 복잡한 기전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. 뭐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이게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진짜 이상한 부작용이 개개인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. 예를 들면 뭐 나는 프로페시아를 먹으면 귓볼이 가려워. 아 이상해 가려워.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뭐 처음 보는 거라 말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죠. 그 사람이 그렇게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. 뭐 인체는 신비한 거니까요. 근데 사실 실험해 봐야죠. 끊고 없어지고. 먹었는데 다시 생기고 한 두세 번 해보면 인과관계라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해지니까 대신에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봐야죠. 약을 끊을 정도인지 바꿀 정도인지는 우리가 같이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혈정액증 글을 썼던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였는데 이분이 약을 드시고 3일 만에 혈정액이 나오기 시작했고 네네. 약을 끊었더니 또 며칠 만에 싹 좋아졌다. 이런 그리고 그거를 약을 잠깐 끊은 다음에 다시 약을 복용했더니 또 3, 4일 만에 또 증상이 나타나고
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사실 제가 약 드시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신 분들 중에 좀 너무 빠르게 한 일주일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약 때문이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린 적이 많았는데 저도 사실 조금 이 기사를 보고 좀 당황했었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전립선이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혈관이 노출돼가지고 혈정액이 생길 수 있나? 이런 이제 깜짝 놀랐을 정도인데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뭐 정말 신기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. 네,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기사였습니다. 탈모약의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요. 설명서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혹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증상을 들었을 때 정확히 인과관계를 저희도 알 수가 없고 아직도 더 많은 이제 연구가 필요한 부작용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좀 열린 마음으로 최대한 대화를 하고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면서 최대한 불편한 부분들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. 부작용은 만약에 약물로 인해서 발생한 거라면 약을 끊었을 때는 또 부작용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부작용을 조절하기 위해 약을 끊어야 되는지 혹은 양을 줄여야 되는지 혹은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은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선의 방법으로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